국내 최초 프리미엄 남성 활력제 막스그라. 정 총리는 역시나 제 분석대로 조국의 신당 창당을 응원하고 있어요. 조국 장관에게 덕담 한마디. 현실 정치 참여 선언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를 보는 데잖아요. 박수. 이게 민주당 갈라치기라는 걸 안 보일 리가 없는데 정치판에서. 그동안 온갖 고초를 잘 견뎌왔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같이 할지는 모르겠으나 정권 심판의 큰 바다에서 함께 만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따로 또 같이. 정 총리에도 시사타파 열심히 나가고 김어준 방송도 나가고 친문 적폐 수박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정 총리의 눈빛 표정 되게 안 좋아요. 완전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약속은 하나도 안 지켜요. 말로 주둥이로만 정치를 하고 지키지 않습니다. 이재명 체포동향 가결로 단식을 하고 죽어가던 이재명이 지팡이를 짚고 구치소까지 들어갔었는데 돌아올 때 표정이 똥치본 표정이더라고요. 또 이재명 대표 체포동향 가결될 때 싱글싱글 웃고 다니고. 정청래는 양정철과 대학생 때부터 친구예요. 지금까지 전해철하고도 술 마시면 꼭 전화하는 사이라고 그러고 적폐랑 한몸인 이 이재명 편이 돼줄 리가 없는데 이재명과의 접점은 별로 없는데 자꾸 친명계라고 정청래를 카바 쳐줍니까? 지금 정치판이 오히려 필터링 하기 좋은 판이 됐어요. 조국을 찬양하는 유튜버들 얘네들 진짜 위험한 애들이에요. 이재명 겉으로 지지하는 척하지 뒤로 이재명 죽이겠다는 겁니다. 조국 찬양하는 정치인들도 마찬가지고 정동영 씨는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은 아니지만 어찌됐건 친문하고는 사이가 안 좋아요. 문재인을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정동영 씨가. 정동영 씨를 그래도 총선 전까지 좀 잘 활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청래가 뭘 한 거 있어요? 체포동향 가결시킨들 다 징계 내리겠다고 큰소리 쳐놓고선 징계 내렸어요? 민중들이 열광하는 기분 좋은 얘기들만 주둥이로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 약속 안 지키고. 또 이재명 암살 미수사건 특검하겠다고 자기가 밀어붙이겠다고 책임지고 하겠다고 하더니 밀어붙이고 있어요? 안 합니다. 완전 거짓말쟁이에요 정청래는. 정청래는 대선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불교계를 분노시키는 불교 사찰이 봉이 김선달이냐 왜 통행세를 받냐 이러면서 수십만 표 불교표가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굳이 그때 왜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나. 그리고 대선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다는 법안을 또 발의를 합니다. 굳이 급한 일이 아닌데 경기도 안 좋은데 무슨 5인 미만 사업장은 영세 사업자고 자영업자들인데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겠대요. 굳이 대선 전에 해야 할 일이었을까요? 그걸로 또 표 떨어지게 했죠.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겉으로 이재명 지키는 쇼를 하면서 뒤로는 이재명 표 떨어지는 짓을 골라서 하는 일이라고요. 이재명 암살 미수사건 때 정청래가 잘하는 곳에 가서 해야 한다는 언급을 굳이 왜 합니까? 부산 민심 떠나가게.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하는 거 전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따위로 얘기를 해요. 말조심을 못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지 아니면 대가리가 빨아서 말조심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굳이 부산 사람들 자존심 상하게 잘하는 곳에 가서 해야 한다 수술을. 항상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이재명 표 떨어지게 하는 짓을 해요 정청래가. 양정철이랑 대학생 때부터 친구니 지금 내부 밀정 짓을 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편 이재명 지키는 척 쇼하면서. 정청래 조국의 결단과 용기에 박수 보낸다. 찬양해준 거 아니에요? 민주당 소속인데 정청래는 최고위원인데 다른 당을 찬양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해당 행위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총선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다른 당을 찬양해주고 칭찬해준다는 것은 해당 행위예요. 총선은 대선 다음으로 중요한 진짜 정당의 명운이 갈린 중요한 선거인데 왜 다른 당 창당한 거를 박수를 보내줍니까? 이거 해당 행위죠. 문재인과 똑같은 해당 행위. 이재명 갤러리에 정청래 한다는 소리 봐라. 아마 김어준도 조국 띄우기 나설 분위기인데 김어준은 조국 띄우겠죠. 민주당 몰빵론을 주장하던 김어준이 왜 이제는 몰빵론 주장을 안 할까? 지금이야말로 몰빵론 이재명 민주당으로 원팀 돼서 윤석열 끌어내리게 해야 될 한민족의 명운이 갈리는 선거를 눈앞에 두고 왜 몰빵론을 주장을 안 할까? 소수정당들이 표 가져가게 되면 의석 가져가면 얘들이 이재명이 원하는 윤석열 탄핵이라든지 내각제 개헌 반대라든지 이런 거에 협력해 줄 거라고 보십니까? 협력해 준다고 말은 씹으려도 배신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